그게 대형마트고 같아서 동네마트가 다 죽지는 않습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 구분이 되는 건데 예.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른 상업적인 어떤 그 상업 기회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예. 무슨 뭐 시사니까 지금 다 나왔는데 코스트코라 칩시다. 아 예. 네. 거기에 물건 사러 간 사람들이 거기서만 있다가 오니까 그 멀리까지 갔으면 아, 이 예. 동네에 맛집이 있대요. 코스트코 갔다가 예, 예. 옆에 프리미엄 아웃 갔다가 예. 다음에 테마파크 가겠죠. 다 그 예. 단지 안에 있는. 당장 지역의 이제 도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역 상권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생각이 짧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대정남덕 지역 상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상권이 저는 더 살아난 걸로 본다. 그로 인해서. 아니 주구장창 그러면 신화 이름 들어갔다고 신화만 들어가야 되느냐, 신화 관련된 그 아이템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그래서 저희가 저희 주장은 차라리 예. 이렇게 된 거 예. JDC나 도가 예. 그. 사업지구의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아, 그럼 이름이 문제네요. 네, 카지노 특구를 만드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냥 딱 직설적으로 진영 잡아서. 네. 대신 우리가 신화역사공을 빌미로 냈던 세금은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당초 목적 사업대로 안 된 거니까. 뭐 그건 뭐 가능한 방법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일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예. 저 뭐 외국 대학 악어론도 나왔고 그다음에 탈레반적 사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아, 이게 예, 굉장히 좀 뜨거운 얘기인데 제 2부 주제를 살짝 이제 그 아까 공지를 해드렸는데 광고 나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아, 1부에 반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아,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주제 자체가. 자, 도내 대형마트 입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신화 역사 공원에 외국계 마트가 들어온다, 뭐 시사 얘기까지 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아울렛 입점 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네,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또 브랜드 제한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역 상권을 말살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그 제주도의 경제 자체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쟁이 또 붙게 되겠더라고요.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일단 두 분의 그냥 찬반부터 먼저 듣고 시작을 할까요? 센터장님. 업체명이 예. 나와버린 것 같던데 언론사 보도 보니까. 예, 예. 코스트콘가 뭐. 아니 PPL이구나. 안 되는구나. 여튼 예. 예. 일단 저는 시사, 반대합니다. 예, 시사. 예. 어.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시고요. 저는 찬성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찬성하시죠. 예. 비슷한 이유로 찬성하시는 거죠? 일부의 그.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예, 조금만 앞쪽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예. 더 많을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다. 자, 이 찬반 여론이 나오는 것은요. 벌써 이 지역 상권 충돌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그 큰 대형 그 마트가 들어와 버리면은 지금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는 지역 상권들이 다 또 죽어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아울렛 얘기할 때도 사실 똑같은 그 논리가 나왔었는데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없다. 그다음에 이 너무 그 경쟁력 있는 마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또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두 분의 논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센터장님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저는 뭐 첫 번째는 지역 상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 나름 또 신화 역사 공원인데 저까지 아, 들어오면 예, 예. 신화도 없고 역사도 예. 없는 예. 공원으로 고착화 될 거다. 그럼 사실 저기를 왜 조성했냐. 입을 바꿔버리든가 해야지. 그걸 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지역 있었구나. 상권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골목 상권 문제도 있고 또 예. 제주도에 또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권들이 대부분은 이제 어쨌든 도민들이 주로 운영하시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형 마트 빼고는. 예. 그랬을 때는 지역의 상권, 지역의 예. 주민들의 경제 권한을 빼앗으면서까지 예. 굳이 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이 예. 굳이 저렇게까지 큰 마트를 해줄 필요 있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요. 예. 지역상권 문제 정말 이거는 구호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현실을 예. 보면은 아주 이게 달라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대형마트가 어디 있죠? 신제주에 있는 그 땡마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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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 주변이 네. 제주도에서 아마 상권이 제일 발달한 부분일 거예요. 상권이요? 예. 아마 임대료가 제일 높을 겁니다. 신제주 내에서도. 예. 아, 그 주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거기서 팔고 있는 각종의 소비재 이런 것들을 파는 주변의 어떤 슈퍼마켓 이런 것들은 좀 예. 타격을 받을지 몰라도 예. 결과적으로는 그 근처가 엄청나게 상권이 발달하는 거죠. 아. 상대적으로요. 지금 예. 신화역사공원 주변에 예. 신화역사공원이 만들어지니까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가보면은 조망조만한 그 식당들이 밖에 바깥에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예. 그 빈 가게도 많고요. 장사 참 잘 안 됩니다. 신화역사공원도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말은 신화역사지 예. 큰 호텔하고 예. 또 이렇게 콘도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뭐 수영장 같은 그런 예. 이제 운동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아웃렛이라고 있고 식당가가 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거기서 이제 음식 페스티벌 했었거든요. 아 예. 여기서 한번 가봤어요. 네. 가서 봤는데 오죽이나 사람이 안 오면 네. 이 음식 페스티벌이라도 해서 예. 사람들한테 한번 선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동네가 이런 데다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팍 받았고요. 그 당시에 식당이나 그 아웃렛 매장들이 참 장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서 거기 있는 상가들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그 주변도 그 예. 주변의 상권도 같이 발달했는 데는 역시 대형 매장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단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대형 매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이 다 말살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아니죠. 예. 오히려 다른 군집 효과가 더 생길 그럼요.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유발되는 경제 네. 효과들이 있다는 네. 것이고 동의 못하시는 얼굴이었었는데 아니 거기 뭐 막힌 제주도 말로 막은 창인데 예. 거기 무슨 경제 유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주도 말로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예. 오시는데 예. 이쪽에다 계속 집적 모든 게 집적이 돼버리면 프리미엄 예. 아울렛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객 죄송합니다 관광객들의 도민 중앙로나 칠성로나 신제주 가서 물건 예. 사주셔야 되는데 예. 저쪽으로만 몰려버리면 예. 지역 상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센터장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변호사님이 오주가 안 오면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신화역사공원이라고 제주도에서도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예.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 모이 사람들을 좀 더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고 좀 소비를 갖다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 마트 대형 마트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원래 예. 저기 지구는 예. 말 그대로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해서 잘해봐라 한 건데 예. 엉뚱한 데 테마를 갖고 지금 카지노나 호텔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 사실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예. 도민들 잘 모르시는데 예. 저기 깎아준 세금만 700억이 넘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알아서 잘 하셔야죠. 예. 또 다시 또 도민과 갈등하는 걸 해버리면 예. 사실 JDC 존재 이유가 저는 우리가 의문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결정을 잘못했고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예. 곧장 가야 된다. 저는 그 반대합니다. 곧장이 아니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간에 예, 예. 그 지역을 어쨌든 신화역사공원이라는 테마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예.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좀 경제를 발전시켜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시설이 없으면 네. 그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제주도 저 남동쪽이죠. 예. 그럼 뭐 남서쪽이 아, 남서쪽이죠. 예, 남서쪽. 정말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그런데 저 이제 그렇게 들어오니까 예. 아 그럼 지역에 왜냐면 제주시만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쪽도 다 사람이 살고 오니까 좀 경기를 활성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실패했잖아요. 명백히 실패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그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원래 기대했던 지역 개발에 예. 유발 효과를 가져와 보겠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예. 찾아보는 건데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아, 그러면 그 논리라고 하면 예. 대정 안덕에 있는 하나로마트 다 망할 건데 이거 들어오면 그게 물론 하나로마트는 조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게 대형 마트가 같아서 동네 마트가 다 죽지는 않습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 구분이 되는 건데 예. 예.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른 상업적인 어떤 그 상업 기회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이제 무슨 뭐 시사니까 지금 다 나왔는데 코스트코라 칩시다. 아 예. 예. 네. 거기에 물건 사러 간 사람들이 거기서만 있다가 오니까 그 멀리까지 갔으면 아, 이 예. 동네에 맛집이 있대요. 예. 어 이때 무슨 뭐 또 시험 좀 무슨 뭐 놀이하는 저 장소가 있답니다 하면은 예, 예. 그 대형 마트는 보통 주말에 가잖아요. 하루 종일 그 동네에서 살다 오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그럼 누가 그 시시하게 그런 대형 마트에서 하루 종일 삽니까? 코스트코가 그럼 몇 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동서한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예, 예. 자 코스트코 갔다가 예, 예. 옆에 프리미엄 아웃 갔다가 예. 다음에 테마파크 가겠죠. 다 그 예. 단지 안에 있는. 아니 그게 단지 안에서 머물지가 된다. 않고요. 예. 그 주변에 나름대로 개성 있는 음식점, 카페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치가 경관이 좋은데 예, 예. 분위기가 좋은데 다 장사 잘 됩니다.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도 네. 전혀 지금 다르십니다. 예. 일단 변호사님 그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센터장님 말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게 결국 그 안에서만 소비를 하는 것이지 예. 그게 이제 밖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생산 유발 효과가 가지는 않는다는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가지는 않는다. 연관 아니 아마 그 사람들이 무슨 셔틀버스 타고 갔어요? 다 자가용 타고 갈 텐데 왜 거기만 묶여 있어요? 도 동네로 실험 하는데 주말에 다 놀러 다니지 일부러 예, 예. 그 동네 갈 일이 없는데 예. 거기 쇼핑하러 위해서라도 가고 핑계에 쇼핑 온 거면 가족끼리 외출하고 예, 외식하고 예. 연인들끼리 카페 마시고 사진 찍고 놀 거 아닙니까? 오설록 가겠죠 오설록 그렇지.
자, 오늘 저희 공영 방송인데요. 아, 예. 예. 자꾸 그 상호가 많이 나와서 이미 나올 때도 나와서 지금 뭐 힘이 걸리겠구나. 예. 좀 걱정이긴 한데요. 예.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조심하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저희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네. 예, 조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 취지 얘기 잠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기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신화역사공원 초창기에 계획이 나오고 이제 공사 들어갈 때까지 저희도 여러 번 좀 인터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네, 제가 당시 담당자들에게 들었던 컨셉이랑 지금 컨셉은 전혀 다르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신화역사공원에서 신화가 없어졌다는 얘기들은 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는 현실이라고 치지만은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벌써 좀 실패를 했지 않냐. 그러면은 지금 다른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못 하시는 부분인 거죠. 아니, 다른 살 길 찾는 건 저도 찬성하는데 예. 하필 그 테마가 예, 예. 테마파크나 역사공원이 아니고 왜 맞추냐 이거죠. 아, 대역 맞추냐 아, 예, 예, 예. 동의가 충돌하는.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마 네. 이제 변호사님이 그 얘기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아니, 주구장창 그러면 신화 이름 들어갔다고 신화만 들어가야 되느냐 신화 관련된 그 아이템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그래서 저희 주장은 차라리 예. 이렇게 된 거 예. JDC나 도가 예. 그 사업지구의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아, 예. 그럼 이름이 문제네요. 예, 카지노 특구를 만드든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아예 그냥 딱 직설적으로 개념 잡아서. 예. 대신 우리가 신화역사공원을 빌미로 냈던 세금은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 예. 그렇죠. 당초 목적 사업대로 안 된 거니까. 뭐 그건 뭐 가능한 예. 방법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아주 개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신화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신화와 역사에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매달릴 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신화역사공원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예. 월트 디즈니랜드 같은 데잖아요. 그런데 예, 예. 사실 우리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의 어떤 신화의 어떤 고장, 무슨 예. 신화의 왕국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예.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 캐릭터로 만들고 이렇게 예. 하기에는 아직은 컨텐츠 개발이 덜 됐어요. 그건 아직 앞으로 언젠가는 가능할지는 몰라요. 계속 예,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개방적인 마음은 참 저 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대신 깎아준 세금의 일부는 예. 도청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소중한 말씀 예. 좀 해주신 겁니까, 센터장님께서? 예. 사실 들어온 것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방향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상권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그다음에 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애초에 컨셉에 맞느냐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근데 두 분 말씀 듣다가요. 만약에 지금 그 말씀하신 두 분께서 그 아름다운 그 합의를 이루신 부분처럼 예. 만약에 컨셉 자체를 바꿔서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뭐 카지노 뭐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 구역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 그래서 세금 뱉어내라고 하면은 제가 사업자라면 절대 안 뱉어낼 것 같은데요. 이름 안 바꾸고. 그냥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예. 뭐 조건을 들 수가 있죠. 절대 액수를 절대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어떤 성과에 비추어서 예. 일정 퍼센티지를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래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 더 돌아가면 그 같은 사업 부지에 있는 람정에서 예. 예. 카지노 인허가 받을 때 도위에서 의견 받았던 열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것도 예. 좀 점검도 해야 되고 예. 좀 따져보고 해야지 무조건 새로운 거로 던져놓는 걸 무조건 해결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미 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예, 예. 그거 다 무시하고 JDC가 또 새로운 걸 던져버리면 내가 보기엔 도민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이나 뭐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예. 당초에는 어떤 목적이라는 걸 이렇게 제시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그 대중의 어떤 그 요구나 이런 거에 예. 맞춰가야지 우리가 당초 이렇게 했으니까 일로 굿장 간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제 해야 인간이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예. 제주도가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컨셉으로만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당초 가졌던 목표 자체가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이 예. 적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교주적으로. 그러니까 예, 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까 영리대학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세상은 참 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마트와 관련된 예. 얘기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한 결정들을 해야 일단 됩니다. 일단 개발사업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인허가권은 도의겠습니다. 도가 이제 도민들 여론을 감안해서 예.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인데요. 사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권이 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아울렛 논란 때도 봤습니다만은 그게 뭐 허가권이 제주시에 있더라고요. 아, 저기 그때 그 서귀포시였습니다. 예, 예, 예. 저 안덕이니까 서귀포시였죠. 그렇죠. 예, 그 예. 상권 영향도 서귀포시에서 하게 예. 돼 있는 거고 제주시에서는 의견 없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게 그렇죠, 아울렛이 예. 통과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예, 서귀포시장님 전화를 예.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 이미 지난해 11월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예. 조건부로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도 열람 공고, 관계부서 의견 청취 진행했고, 그다음에 지난 7월에 경관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를 했다고 하면은 착착 진행돼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행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가 비슷해요. 거기가 어떤 절대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도 이미 개발이 들어간 지역이고, 예, 예. 다만 종전의 테마와 달라졌다는 것뿐인데 종전의 테마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예. 변화에 적응을 해야죠.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시설이 도민들한테 결국은 편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것처럼 예. 잠깐 그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일부 좀 그 힘들 수는 있겠지만,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 이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공무원들이 이게 누구의 어떤 업자의 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공익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개발 공익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판단하죠. 잠깐만요. 예. 들어보고 나서 예. 어쨌든 예. 이거 이거는 예.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건데. 예. 관련된 이제 연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 분야에서 막 반발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도가 사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야 뭐 말씀대로 일사천리 같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알려진 사안이라서 당장 지역의 이제 도의원도 반대 입장을 좀 밝히긴 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역 상권의 표심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생각이 짧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대정 안덕 지역 상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아니 오히려 상권이 저는 더 살아날 걸로 봅니다. 그로 인해서. 아 예. 바뀐 세상에 적응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약간 센터장님이 예. 예. 아까 일부에서는 탈레반이고 지금은 예. 부적응. 왜냐하면 예. 그 지역이 예. 예.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격리된 지역이면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할 수가 있고 퍼져 전파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주변도 일정 정도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예. 해볼까요? 안 그래도 지금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쪽에서 허가가 돼서 들어가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고 칩니다. 근데 성공이라는 것이 뭐 이제 그 기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지역 자체, 지역 전체의 뭐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잘 되는 걸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려는 그런 또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제주도 내. 예. 지금 서부 쪽이니까. 예. 동부 그렇죠. 아 우리 동부에도 뭐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다면 그 주민들이 예.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그건 업체가 이익이 되니까 그러신 거죠. 업체가 뒤에서 바람잡이 예. 역할을 할지도 모르지만 예예.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좀 대형 마트가 없냐, 뭐 하나 제대로 산 거 살 수가 없다라고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절대 보전이라든가 어떤 예.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혹시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시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예. 도내 대형 마트들도 사실상이 지금 입점 규제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예, 당연하죠. 예. 또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 버렸는데 다른 데서도 우후죽순 또 그 이거 풀어 규제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결국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예. 무조건 빈 땅이 있으면 무조건 대형 마트를 설립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예.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지구 내지는 예. 그 일정 지역을 예, 예.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기존에 막 상권이 있는 데는 예예. 기존 상권하고 상충되는 부분 또 업자들하고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봐야 될 텐데 예. 예컨대 어떤 진흥을 하기 위해서 뭔가 원료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방법을 탈출을 할 어떤 뭐랄까 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데가 예. 그 지역을 개발해서 네. 단순히 우리 신화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자고 만든 공부하러 시설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공부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상업을 발전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축구하라고 했던 야구하는 경우입니다. 아이고, 아, 결국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아. 하여튼, 아, 역시 폼이 넓으십니다. 이게 아마 사안들이 계속해서 저는 반복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좀 아울렛 얘기 나왔다, 이제 마트 얘기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지역 상권이나 뭐 이제 뭐 그 관련된 그 논란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이제 규제를 더하자 혹은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어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거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권의 경쟁이라는 측면이 예. 입장이 다 달라요. 기존의 어떤 그 마트 형태, 예. 어떤 조그만 이제 요즘은 다 CU지만 옛날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잖아요.
좀 전에 상호 얘기하신 거 아니죠?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예. 편의점. 편의점. 그게 원래 영어로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했지만 예, 예. 결과로 주민의 복리는 높아지고 그거 주변에 또 다른 가게들이 막 생기잖아요. 죄송한데 그때 그 슈퍼 사장님들이 그 편의점 사장님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아졌고요. 그 편의점 주변에 다른 업체들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민들의 편의도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상권이 생기죠. 현대적인 상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 유통까지 장악해 버려서 사실상 지역 그거는요. 도소매 업체가 다 끝나버린 거죠. 사실은 너무 어떤 그 구호... 편의는 있는데 사실상 골목 상권까지 대형마트에 이어서 단일화되고 표준화된 어떤 비즈니스는 그거는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기업이나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 뭘 하냐?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나의 개성을 살려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어렵죠. 어렵지만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 왜 할 게 없습니까? 저래도 수많은 카페와 식당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는 돈 많으신 6개에서 50분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돈 많은 돈만 갖고 카페가 되나요? 자기 열정과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없어도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틈새 시장의 범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센터장님 말은 그것도 자본이 있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인데 그것도 없는 정말 그 서민들은 그것도 하기 힘든 것이고 근데 그 변호사님 말씀은 그거는 충분히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리고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가게를 오픈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본과 기술력이면 다른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골목까지는 도민들이 먹고 살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다 들어오면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가. 변호사님 오늘 평소보다 액션 굉장히 크셨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의식하신 거죠? 유튜브에. 아니, 유튜브. 사업이라는 거 우리 잠깐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업이라는 아, 시간 다 됐는데 20초.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그게 사업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돈 쓰면서 하는 건 취미생활이에요. 자기 돈 쓰면서 하는 것도 생계입니다. 생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근데 두 분의 얘기 속에서 참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